안녕히 필스틸 수빈이에요. 오늘은 제가 혼자 알기 아까운 꾸준히 좋아하는 애정템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독하시면 매주 다양한 영상 보실 수 있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들게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먼저 욕실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 소개해 볼게요. 아젤리크 스킨 폴리쉬. 이 제품은 제가 사실 7, 8월 달에 한창 이렇게 PJ 분비 많을 때 여름에도 정말 많이 언급했던 제품인데 여전히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일반적인 알갱이 굵은 자극적인 스크럽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입자의 그런 스킨 폴리쉬, 말 그대로 스킨 폴리쉬인데 평소에 꾸준하게 세안할 때 세안 수건 쓰고 애쉬드 제품 중간중간 쓰고 해도 이렇게 박혀있는 블랙헤드는 좀 제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너무 신경 쓸 때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두 번 이 정도로 써주는데 이렇게 울퉁불퉁 과도한 피지만 딱 깔끔하게 딱 깎아내주는 그런 느낌? 너무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 또 다른 애쉬드 제품이나 각질 제거제랑 겹치지 않게 현명하게 사용하면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임당 여성 청결제. 제가 몇 달째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정말 순하디 순해요. 우리 화해 어플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화해 어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착한 성분의 제품이고 계면활성제가 아예 없어요. 계면활성제 없는 굉장히 거품이 아예 거의 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순한 제품인데 이렇게 거품이 나지 않음에도 굉장히 쓰고 나서는 깔끔하고 청결한 느낌의 그런 약산성 여성 청결제예요. 강아지 안에 딱 적당한 정도의 청량감을 주는 정도의 그런 멘톨이 함유된 것도 좋았고 다양한 이런 한방 성분들이 Y존의 건강을 위해서 배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쓰면서 이런 제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K-뷰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결제는 사실 그동안 100% 이렇게 만족하는 제품 찾기 힘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순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거의 끝까지 다 비웠고 원료 고유의 한방향이 쓸 때마다 은은한 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생리 전후에 채취 걱정도 없어서 좋았어요. 피곤하면 저는 특히나 약간 Y존의 불편함부터 조금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약간 꽉 끼는 그런 스키니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레깅스 같은 거 안 입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이렇게 정말 착하고 순한 청결제도 하나쯤 구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위즈 엔트리 히알루론산 토너. 이것도 오늘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썼는데 정말 순하고 무향 무색소라서 위즈 엔트리는 항상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너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닦아내는 토너라기보다는 에센스에 가까워요. 이렇게 저는 주로 미스트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바로 쓰는 편인데 이렇게 속건조 잡아주면서도 전혀 끈적이거나 이런 번들거리거나 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정말 좋고 어느 피부 타입이나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라인이 전부 굉장히 심플하고 순한 그런 수분 보충용 라인이기 때문에 밤에 특히나 저는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이나 다양한 기능성 제품 쓰는 거 좋아하는데 그럴 때 같이 써도 무리가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트크림. 제가 안보팜일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솔트크림인데 AB팜으로 이름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근데 제형이 정말 훨씬 좋아진 게 그전에는 솔트크림이 정말 착하고 좋은 성분의 제품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었던 게 처음 쓸 때 굉장히 꾸덕함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훨씬 제형이 가벼워져가지고 사용감이 정말 개선됐고 그러면서도 피부 진정 보습 효과는 그대로 유지한 정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 오랜만에 썼는데도 저는 진짜 여기 이렇게 항상 여기 약간 피부염이 잘 올라오는 그런 진짜 약하고 예민한 피부인데 너무 진정되고 보습된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고 메이크업 제품들도 얘기해 볼 건데 먼저 문샨 마스카라. 이렇게 브러쉬가 굉장히 섬세해가지고 속눈썹 뿌리부터 꼼꼼하게 바를 수 있고요. 윗속눈썹뿐만 아니라 언더에 발라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는데 뭐랄까 볼륨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도 이렇게 뷰러로 말아놓은 컬을 풀지 않고 또 화이버도 딱 적당히 들어있어서 속눈썹이 굉장히 예쁘게 길어 보여요. 덕지덕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클리오 프리즘 에어 새로 나온 색깔 중에 샤이니 브라운 이것도 샀는데 이거 정말 정말 예뻐요. 제가 클리오 프리즘 에어 라인은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가지 색상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가을에 그냥 딱 한 가지 색만 딱 발라도
굉장히 분위기 있고 예쁜 눈매가 연출되는 그런 색 같아요. 그리고 프리즘 헤어가 좋은 게 딱 한 번만 그냥 손가락으로 대충대충 발라도 대충 바른 거 모를 만큼 굉장히 예쁘게 초보자분들도 바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퍼시피카 메이크업 제품 간단히 얘기해 볼 건데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이고 아이오브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블러셔랑 이거 립이랑 오늘 다 바른 건데 굉장히 광택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느 피부톤에나 발라도 예쁜 그런 블러셔 컬러이고 이 립글로스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좀 진한 그런 팥죽색 같은데 막상 발라보면 굉장히 청순한 그런 여리여리 투명한 느낌의 그런 MLBB 컬러예요. 그러면서도 또 너무 이렇게 죽은 색이 아니라서 적당히 혈기를 주고 정말 예쁜 그런 색. 그리고 이 제품들 외에도 이번 달도 아이오브 제품들 다양하게 많이 골라봤는데 조만간에 하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았던 제품이나 또 혹은 써보고 싶었던 제품 있으면은 아래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블로그랑 인스타에서 자주 만날게요. 안녕!